안녕하세요, 미라입니다. 자, 오늘도 삽질 시리즈. 자, 오늘은 비부에서 좌회전이죠? 자, 우리 이제 저기 가서 비부 좌회전 할 거예요. 비부 좌회전은 무슨 신호 때 갑니까? 헷갈리죠? 네, 헷갈려요. What the fuck? 직진 신호 때 갑니다. 근데 직진 신호 때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 차량에 차량이 직진차가 없을 때 그때 좌회전. 자, 이제 좌회전 지금 가도 돼요. 자, 가세요. 차가 없잖아요. 자, 왼쪽 차가 먼저 가네요, 우리보다. 자, 천천히 먼저 보내주세요. 왼쪽을, 왼쪽 차. 자, 이제 들어가요. 핸들 많이 꺾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자, 비보 신호를 물론 알고 있어야겠죠. 초록불일 때 비보 좌회전이 가능한데요. 자, 비보 좌회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반대편 차가 오면 못 갑니다. 자, 못 가고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어떡하지 하고 이 정지선, 지금 서 있는 바로 정지선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다가 자, 차가 오니까 못 가지. 자, 이때 좀 나가주면 좋은데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못 나가는데. 지금 갈까? 저 차 왜 안 오지? 저 차가 왜 안 오지? 가야 되나? 차 계속 오는데. 이 차 지나가면 가야 되겠다. 근데 신호가 바뀌었네. 못 가겠네. 자, 이렇게 신호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분명히 아까 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었어요. 타이밍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 교차로 횡단보도 전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자, 틈이 날 때 빨리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비보 좌회전에서는 신호가 나오면 일단은 저 중간까지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대편 차가 계속 온다고 해서 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절대 못 갑니다. 공간이 생겨도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초보 운전자분들이 이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에서 당황을 해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이제 뒤에 직진차들이 엄청 빵빵 되겠죠. 여기는 좌회전차가 안 가면 직진차도 못 가고 우회전차도 못 가는 편도 1차선 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는 저 중간까지만 빠져줘도 우회전차를 갈 수 있거든요. 자, 빵빵 되죠? 자, 그러면 슬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저기 봐봐. 좌회전 깜빡이 켰죠? 자, 이럴 때 통과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병아리 분들, 자, 비보 좌회전에서 아까 같은 삽질을 하지 맙시다.